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인데요. 굴 홍합 좋아하는데 암 위험 높이는 이것 최초 발견대라는 기사입니다. 유리섬유 생태계 먹이 사슬의 첫 발견, 전문가들 우려. 아, 참 무서운 일이네요. 굴 홍합을 참 좋아했는데 자주 즐겨 먹는 어패류인 굴과 홍합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의 유리섬유가 검출됐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유리섬유 또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입자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발견된 것이 이번이 첫 사례다. 9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브라이턴 대학의 해양생물학 수석 강사인 코리나 치오카는 굴과 홍합에서 처음으로 높은 수준의 유리섬유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과학학술지 위험물질 저널에서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영국 남부 해안 치체스터 항구에서 식용 가능한 해양생물 샘플을 수집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굴 1kg당 12,220개의 유리 입자가 발견됐고, 홍합에서도 1kg당 2,740개 입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굴이 더 많네요. 굴이 11,200개, 220개고, 홍합에서는 같은 1kg당 2,740개 입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굴과 홍합 같은 어패류가 유리섬유를 음식으로 착각하며 엄청난 양을 섭취한 것이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에게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걸 먹은 걸또 먹으니까, 그렇죠. 주목할 부분은, 여과 섭취 중 중에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동물 중 물을 빨아들여 그 안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걸러먹는 동물을 여과성 식종으로 불린다. 연구진은 유리섬유가 어패류에서 발견된 이후로 겨울 동안 바다의 배나 장비들이 더 많이 버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치욕하는 이번 연구는 얼마나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해양생물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오염됐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리섬유는 유리를 섬유처럼 가늘게 뽑은 물질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서 낚싯대, 우산 등 생활용품과 항공기, 미사일, 차량 등에 사용된다. 유리섬유는 피부와 눈, 그리고 상기도, 코에서 호흡까지 공기가 유입되는 길에 자극을 줄수 있다. 심하면은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암 발병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동물이 유리섬유를 섭취하더라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생식 기능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치욕하는 유리섬유 입자는 신체에 들어가면 파편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드러운 살에 들어가면 섬유가 배출될 수 없고 염증을 시작으로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리섬유가 이제 들어가서 장기나 이런 데 인체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결국 우리가 만든 오염된 환경은 먹이사슬을 인하여 인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인간에게 매우 편리함을 선사했지만은 이것들의 무분별한 해양 오염물로 해양 식물들이 흡수하까지 하여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큰 일이네요. 바닷가 해양 쓰레기를 배출과 청소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해변가에 가보면은 이렇게 군에서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그 찌개를 가지고 해양에 떠다니는 그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쓰레기 봉지에다 줍는 걸 봤어요. 배에서나 선박에서도 함부로 뭐 그런 거 플라스틱 뭐 그런 거 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그 해안가에 놀러 온그 관광객들도 함부로 그런 데 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도 그렇죠. 뭐 홍수 나서 떠날려서 바다로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분리수거해서 잘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코미디 단검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 굴 홍합 좋아하는데 암 위험 높인 이거 최초 발견에 대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